안녕하세요, 엉클존입니다. 엉클존스 잉글리시 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엉클존의 그냥 쭉쭉쭉 읽어가는 기초 영문법 시간입니다. 쭉쭉쭉 읽어가는 이미 우리는 저 나이 때쯤 되면, 성인이 된 사람이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면, 10년 정도로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미 문법은 수도 없이 공부했을 것이고, 회화도 많이, 학원도 다니고, 수업도 듣고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 영어가 기초적인 공부가 있으신 분들에게 한번 엉클존과 함께 정리하는 쭉쭉쭉 읽어가는 기초 영문법, 쉬운 기초 영문법이죠. 이 책은 성문 출판사에서 나온 기초 영문법입니다. 중학생 초급 영문이죠.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걸 어렵게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보면 상당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편안한 마음에서 영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법적인 한국적인 표현 부분보다는 일단 쉬운 영문법에 대해 쉬운 영어 문장을 더 관심을 갖고 영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y lives in Seoul. Seoul에 사는 그 소년은 서울에 산다. 그 소년은 서울에 산다. He and I are good friends. 그가 나랑 좋은 친구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I went to bed at 10:30 last night. 과거형이죠. 난 10시 30분에 어제 저녁에 잤다, 자러 갔다. Do you know the tall gentleman? 저키큰 남자 알아? She can speak English well. 그녀는 영어 잘해? 의문사가 아니고, 그녀는 영어를 잘한다. My mother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우리 엄마는 일찍 일어나. 사실을 말하는 거죠. Is there a wolf or a dog? Or a dog? 저거, 늑대야, 개야. Oh, it's a very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네. 쉽죠? 이렇게 해서 팔품서를 알아봤습니다. 문장이 쉬운 문장이니까 이해도 쏙쏙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변화. 품사가 어떻게 변하는가? They work hard in the field every day. 그들은 매일 그 필드에서 일을 힘들게 했다. They can do the work. 그들은 그 일을 할수 있다. 오, 뭔가 동사, 일을 하다와 그 일, 명사, 두 개가 변화를 하네요. I brush my teeth before I have breakfast. 나입 닦는다. 밥 먹기 전에. I brush my teeth before breakfast. 같은 말이네요. 밥 먹기 전에 입을 닦는다. 하지만 하나는 전치사고 하나는 접속사죠.
He is kind to everyone. 그는 모두에게 친절하다.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같은 kind지만 다르게 쓰였네요.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문장의 종류. He lives in Seoul. 그는 서울에 살아. She doesn't live in Seoul. 그는 서울에 살지 않아.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수 있어? Yes, I can. 할수 있어. Do you like bananas? 바나나 좋아해? Banana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편하게. Bananas. No, I don't. 아니, 좋아하지 않아. Where is he? 그거 어딨어? He's in the room. 그는 방에 있어. Will you go to Busan by bus or by train? 부산 갈때 버스로 갈 거야? 기차로 갈 거야? Do you like apple, don't you? No, you like apple, don't you? 예. 뭐, 물어보는 거죠. 예. 너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렇지 않니? 예.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지 않니? 뭔가 동의를 구하는, 이런, 약간 반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예. Don't you? 예. Like라는 그 동사를 받아주는 Don't you? 이렇게, 예. Do you know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 아니? 예. Open the door, please. 문좀 열어줘. Don't close the door. 문 닫지 마. Let me know the news. 뉴스 좀 가르쳐줘. Let's go to the movies. 아, let's go. 영화 보러 가자. How pretty the girl is. 좀 리얼하게 하면 How pretty the girl is. 예. 아, 정말 그 여자 이쁘구나. What a pretty girl she is. What a pretty girl she is. What a pretty girl she is. 와, 그 여자 정말 이쁘구나. May you live long? May you live long? 너 오래 살, 아, May you live long? 아, May 기원하는 거죠. 5번 한번 볼까요? 만수무강하소서, 예. 만수무강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기원문도 있네요. May you live long? 예. 아, 이거는 상당히 예전에 배운 거라서 좀 아리까리한 느낌이 있었네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 A farmer are working in the field. The farmers are working in the field. 농부는 들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 농부들은 예, S가 붙었으니까 복수죠. He is a poor. 그는 가난하다. But he is a always happy. 그러나 그는 항상 행복하다. But을 넣어서 예, 문장을 또 늘렸네요. I know that 진주 is nice city. 아, 나는 진주가 좋은 도시인 걸 알고 있다. 이걸 뭐, 예, that을 넣어서 그냥 문장을 만들어 주었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고고고. 버즈 싱. 예. 새들이 노래한다. The boy in the room is very diligent. 그 방에 있는 소녀는 매우 부지런하다. 예. 서술해주는 부분이네요. 예. 주어가 있으면 서술어. 아, 서술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They study English hard. 그들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예.
birds sing merrily in the sky. 그 작은 새들이 아주 기쁘게 하늘에서 창공에서 노래하고 있어. 노래한다. 현진영이죠. 예. Some girls of our class like music. 우리 클래스에 어떤 여자들은 음악을 좋아해.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She looks very happy. 그녀는 매우 행복하게 보여. 예, go go go. 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장의 오형식. 아, 이거 완전히 기분 형식이네요. 예, 요거는 그래도 문법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go there every year. 주어 동사. 나는 매년 거기 간다. 예, 주어 동사. I는 주어, go는 동사. His father is an engineer. 주어 동사 목적어. 그의 아버지는 엔지니어다. I can speak English well. 주어 동 위에 거는 주어 동사 보호. 세 번째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1형식부터 5형식을 쭉 예, 배우고 있습니다. I told us an interesting story. 나는 그는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말해 주었다. 예. We call him John. 우리는 그를 존이라 부른다. 예, 5형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구의 종류. To get up early is good for the health.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도 좋아. 건강에 좋아. Look at the house on the hill. 저 언덕에 있는 집을 봐. My house is near the school. 나의 집은 학교 가까이에 있어. 예.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 He likes orange, but I like apples. 그는 오렌지를 좋아하고, 그러나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I think that he i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This is the girl who gave me a book. 그녀는 나에게 그 책, 하나의 책을 주었어요. 예.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녀는 나에게 책 하나를 준 여자예요. 예,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예. 언클 존은, 예.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The brush our teeth before we have breakfast. 아침 먹기 전에 우리는 이빨을 닦는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발음의 종류. 예, 발음이 중요합니다. 예. 발음이 아주 중요하죠. 예. 한번 발음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예. 사전, 찾아보면 발음 기호가 있죠. 예. 발음 기호를 잘 알면, 발음이 정확해지죠. 단모음. 에, 이, 오, 오, 우, 어, 어, 아. 장모음. 이, 아, 어, 오, 우. 이중모음 a, i, ow, oi, ow, ear, ear, seal, ur. 삼중모음, 삼중모음도 있네요. ire, our. 예. 삼중모음. 예. 다음 자음. 뭐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지 소리가 나는 건데요. 예, 그냥 읽혀지는 대로 단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ird, dog, good,
left, middle, right, going, 부위로 하는 게 뭐겠죠? verb, close, z, booze, jock, s, 요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비슷하게 z보다 z, 예. 삼자 모양의 발음 기운데요. 예. s, 예. z가 아니고 z, 예. rose, wing, jock, 아, j는 u 발음이 나는 거죠. Yeah. 그 다음 무성어 F Fork Kill Push Tail Shoot Shoot은 아, 그 다음 거네 See 보다 예 바다 뭐 이런 걸 할 때 발음이고요 She Chew 예, Chew Chewing gum 할 때 Chew 번데기 바랍니다. Thank you. 예. 발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 문장의 강세. Yesterday I met her. 어제 나는 그를 만났다. Mr. Kim. 아, Mr. Kim을 만났다. I met Mr. Kim in the park. In the park. 예. 방점이 찍혀 있는, 이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쪽을 좀 더 세게 읽어주면, 예. 뭔가 강조가 되는 거겠죠. 나는 어제 공원에서 김 씨를 만났다. I don't know what it was.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른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과거형이니까요. 예. 과거형, 과거형. What are you looking at? 뭘 보고 있는 거니? 물어보는 거죠. 쭉쭉쭉쭉쭉쭉. 명사의 종류. There are two books in the desk. 데스크에 두 개의 책이 있어. Seoul is capital of Korea. 서울은 아, 한국의 수도야. Do you think coffee or milk? Do you like? 커피와 우유 중에 뭘 좋아하니? My family is a large one. 우리 패밀리는 대가족이야. We cannot buy happiness with money. 우리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예. 고고. 명사를 살펴봤습니다. 명사에도 격이 있네요. 예. The girl is very pretty. 그 여자가 이뻐. The boy praises the girl. 소녀들은 그 소녀를 칭찬했어. praised. 아, praised. 과거형이네요. praise. 칭찬하다. 예. The teachers. 아, he teaches us Korean history. 그는 우리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쳐. I met him on my way home. 나는 그를 집에 오는 길에 만났어. The girl's name is Mary. 그 소녀의 이름은 메리야. 소유격이죠. She is teacher of our school. 그녀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야. 오브라고 써서 소유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예, 부정관사.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는 문장으로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banana and that is an orange. 이것은 바나나고 저것은 오렌지야. 이것은 바나나, 저것은 오렌지.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얼마나 많은 날을 있을 거냐, 거기에. 한 주 안에, 예. 일주일에 며칠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주일은 며칠이냐?
당연히 물으면 7일이겠죠. 7 days. 예.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좀 빨리, 예, 자연스럽게 좀 입에 익숙해지는 게 좋겠습니다.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또 이렇게 의무사니까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한 주에는 며칠 있습니까? 예. 7일입니다. A dog is a useful animal. 개는 유용한 동물이야. Once there lived in an old man in a village.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Once는 어떻게 해석되는 걸까요? 아, 전에, 뭐, once. 옛날에 하면, once upon a time. 이렇게 하죠. 예. I go to the movies once a month.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본다. We are of an age. 같은 나이란 뜻이겠죠. 우리는 다 동갑이야. 예,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 I have a dog. The dog is black. Please open the window. The flower in her hand is rose. 뭔가 수식이 붙으면 더가 붙네요. 정관사. The earth goes round the sun.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February is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예, February는 2월이죠. The dog is faithful animals. 신실한 강아지, 예, 반려동물. She held him by the sleeve. 슬리브는 팔소매라는 뜻이네요. 그녀는 그의 팔소매를 잡았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부자가 항상 해피한 건 아니죠. 예. He does his homework at the afternoon. 그는 숙제를 했는데, 예, 그 숙제를 했는데, 그 오후에 했다. 뭐, 예, 그 오후, 예. 뭔가, 여기서는, 그는 오후에 그 숙제를 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덜을 쓸 수도 있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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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예, 뭐 아시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한번 짚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1인칭 단수 I, my, me, mine, myself. 복수 We, our, us, ours, ourselves. 2인칭 단수 You, your, you, yours, yourself. 너 2인칭 복수 You, your, you, yours, yourself. 당신네들. 예. 3인칭 단수 남성, 여성, 중성. He, his, him, his, himself. 여성 She, her, her, hers, herself. 그녀, 그녀가 뭐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 그녀 자신,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중성, it's itself. 복수, they, their, them, theirs, themselves. 예,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밑에 걸 한번 좀 읽어볼까요, 내용을? He speaks English very well. 그는 영어를 아주 잘 말할 수 있다. His parents are working in a garden. 그의 부모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다. Mother bought him a new watch. 그녀 어머니는 그에게 새 시계를 사주었다.
The book on the desk are his.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은 그의 것이다. He think of himself only. 그는 그의 자신만을 생각한다. 예.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 It's a 특별용법. It is fine today. 날씨를 말하는 거죠. 아, 날씨 좋다, 오늘. How far is it for Seoul to Busan? 얼마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간이 걸리냐? 뭐냐? 예. It is spring now. 지금은 계절이다. 봄의 계절이다. It is long to tell a lie. It is long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It is true that she is honest.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트루다. I think it long to tell a lie.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 wrong은 틀리다. 예. 맞다 틀리다. wrong이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I found it true. 나는 그것이 true인 줄 알았다. 데디아가. That she was honest. 그녀는 정직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옛날에 의심을 했나 봐요. 예. I was yesterday. It was yesterday that I met Tom in the park. 공원에서 내가 톰과 만났을 때는 어제였다. 내가 공원에서 톰을 만난 것은 어제였다. It was Tom. 그것은 톰이었다. That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어제 공원에서 내가 만난 사람은 that를 쓸수 있고 whom도 쓸수 있고 위에는 그 시간을 나타낸 거니까 됐을 수 있고 when도 쓸수 있고 It was yesterday when I met Tom in the park. It was Tom whom I met in the park yesterday. 예,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 예. 예. The building of school are taller than those of our cities. 서울의 건물들은 다른 도시의 건물들보다 더 높아. He get up late in the morning because of that he is often late for school. 그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왜냐하면 그는 왜냐하면보다는 그 때문에 that because of that 그 때문에 그는 가끔 지각을 해. Those who don't want to go need not do so.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가도 돼. 예. That 지시하는 that those를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수도 있네요. 예. 쭉. 부정대명사. 예. 몰라도 됩니다. 예. 영어를 읽으면서 예. 부정대명사가 뭔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should keep one's word. 예. 사람은 예. 자기 말을 지킬 줄 알아야죠. 예. He has three apples. A red one and two yellow ones. 사과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노란색이야. Do you have any money? 돈 있어? Yes, I have some. 예, 그래 좀 있어요. Would you have some more coffee? 예, 더 먹을래? 커피 더 먹을래? I have two sons. One is teacher and the other is a doctor.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선생님이고 하나는 의사야. Each of them has
his own desk. 그들은 각자 자기 책상에 있어. Every boy and every girl was seen there. 모든 소녀들은 was, 이었다. 거기에서 수동태네요. 네. 보였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4번의 B. 모든 소녀와 소녀가 거기에 보였다. 아, 똑같이 해석했네요. 네. All of them run very fast. 매우 빨리 뛰었다. 그들 모두는, 예, 뭔가 급하게 위험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일 때 이렇게 쓸수 있겠죠. All of them run very fast. Both of them are going there tomorrow. I don't know. Both of them. I don't know either of them. 예, 둘 다가 쓸수 있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대명사. 뭐 이렇게 예. 공법적으로 한국말 있지만 예. 일단 영어를 한번 살펴보면 Who 주격, Whose 소유격, Whom 목적격. Which, what, what.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that lady under the tree? 나무 밑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냐? Which is longer? The pencil or that one? 무엇이 더 기냐? 저 펜과 그것과 이 펜과 that 저거죠. 저펜 중에 어느 게더 기냐? 위치. 어느 쪽이? What did you do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는 무엇을 했니? Do you know how old I am? 내가 나이가 얼마나 먹은지 너는 알고 있니? How old do you think I am? 두개 같은 뜻인가요? 4번. 예, 비슷한 뜻이네요. 'Whose notebook is that?' 'Whose is that notebook?' 아, 두개 같은 뜻이네요. 저 노트북은 누구의 것이냐? 'Whose' 소유격. 예. 'Who made this box?' 누가 이 박스를 만들었느냐? Did who make this box? 이렇게 쓰면 안 된다네요. 예. 의미는 통할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 남았다. 엉클 쭈가 함께하는 예. 기초 영문법 쭉쭉쭉쭉 읽어가는 기초 영문법 1부를 파트 1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엉클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엉클준과 함께 엉클준스 잉글리시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